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오늘은 버터플라이 왈츠를 레슨하겠습니다. 바이엘 과정을 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특별히 버터플라이 왈츠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곡들보다 먼저 이 곡을 준비를 했어요. 바이엘 과정이 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예솔이쌤의 이름을 걸고 바이엘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 마디만 딱 보여드렸죠? 이 악보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죠? 그리고 악보 올려드릴 때 끝까지 악보를 안 올려드릴 거예요. 이 악보를 다 출력을 해서 보면은 뒷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 나 싫어, 안 해.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일부러 음표를 크게 그리고 몇 마디만 올려드렸어요. 절대 어렵게 레슨하지 않아요.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박자 리듬을 왈츠 리듬이라고 해요. 처음은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했어요. 갖추지 않은 마디로 시작한 것을 못 갖춘 마디라고 해요. 이 마디의 한 박과 끝의 마디와 합쳐서 완전한 박을 이룬다 그랬죠. 그럼 끝날 때는 두 박으로 끝나야 되겠죠. 첫 음은 높은 미. 우리 계속 바이엘을 할때 하죠? 높은 도, 높은 레, 높은 미.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미파 하나 올라가면 뭐예요? 솔. 미파 솔 둘. 여기까지 두 박자. 다음은 이음은 높은 도 도시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둘째 칸. 잡아놓고 이 한마디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일부러 이 한마디만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다음 마디는 2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번. 하나, 둘, 솔. 하나, 둘, 솔. 여기서 손가락 벌어지는 거. 이거. 하나, 둘, 솔. 왼손은 셋째 칸이네요. 오른손 셋째 칸은 높은 도. 왼손은 미죠. 둘째 칸이 돌아 그랬어요. 도레미. 다시 올라가서 계산해 볼까요? 미파 솔 이렇게 생긴 모양은 가온도. 오른손은 2번으로 높은 도, 왼손은 5번으로 미. 이것만 계속하기. 이 마디 해결되셨죠?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천천히. 얼른 준비하고, 왼손은 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져도 괜찮아요. 끊어지는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볼게요.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다음 마디는 4번 손가락으로 솔을 시작할게요. 점은 앞에 음표의 절반의 길이. 그러면 반박자겠죠? 한 박자, 점은 반박자. 한 박자 반이에요. 왼손은? 한 번에 이렇게 딱 갖다 올려놔 보세요. 아까 앞에는 셋째 칸 미, 미솔 도였어요. 미에서 하나 올라갔네요. 파라도,
그렇지. 처음은 같이 치고, 왼손, 오른손. 같이, 왼손, 오른손. 여기까지. 연결. 왼손, 오른손, 같이. 여기가 파예요. 파, 둘, 띄고, 미, 파. 여기 파를 3번으로, 미도 3번으로, 이거예요. 연결해서 해볼게요. 미, 파, 파를 3번, 여기도 이렇게 3번으로. 왼손은 하나씩 올라왔어요. 아까는 파, 솔, 이번에는. 마디부터 여기까지 두 마디만 해볼게요. 이제 띄고 이제 연결하니까 또안 되죠. 그러면 기다리고 그리고 위치 찾으세요. 이렇게 한번더 해볼게요. 기다리고 찾고. 자연스럽게 연결.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느리게 치면서 건반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5번만 해볼게요. 여기 손가락 번호를 4번으로 적어드렸죠? 솔에서 4번, 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더. 그 다음은 오른손 어딜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개 이름이 한눈에 확안 들어오면 셋째 칸이 뭐예요? 도, 하나씩 내려오면 되죠. 시, 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가온도는 다 알죠. 이렇게 동그라미, 짝대기.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라구나. 그런데 어디서부터 찾는 게더 가까워요? 셋째 칸부터 찾는 게 훨씬 더 가깝죠. 도, 시, 라, 세 칸만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셋째 칸부터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찾아주세요. 높은 도가 여기였어요. 여기구나. 이렇게. 왼손은
아까 팔아도 했죠? 다음은 이거예요. 라에서 하나만 올라가고 오른손, 왼손도 하나 올라가세요. 다음 오른손은 처음과 똑같죠?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부분만 잘해 놓으면 끝까지 쉬워요. 반복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나오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쉽게 잘 풀어서 레슨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부분까지만 연습 많이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